자, 이번 시간에는 기한입니다. 기한. 자, 우리 부간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의해서 법률효과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하는데 기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요. 종기가 있습니다. 자,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해버린다. 그래, 시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이거는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조건은 원래 비소급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정할 수 없어요. 자, 시기도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정이 있고 불확정이 있다. 자, 먼저 조건하고 기한하고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뭘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내일자 뺐어요. 이거는 기한이죠. 근데 비는 언제 올까요? 그건 모르죠.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기한이죠. 진돗개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지 모르죠. 이런 게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3월 1일 날 주겠다. 기한이죠. 그거는 확정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종기도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앞에서 조건부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기대권, 희망권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148조에 보니까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조의 조건부 행위도 일반 규정에 의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했었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우리 민법 제 15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와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자를 기한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이라고 얘기한 걸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 도래가 미정인 동안에 그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조건자는 전부 기한으로 써서 기한부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한도 보세요.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한 이익이에요. 기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친구한테 돈 빌렸어요. 두 달만 쓰기로 하고 무이자부로 빌렸다고요? 그럼 두 달 동안 나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한 이익이다. 두 달 지나면 이익이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기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한 이익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다 달라요. 먼저 임치계약을 한번 볼게요. 임치. 무슨 치요? 임치라고 하는 건 물건을 창고에 보관시키는 거 있죠. 이걸 임치라고 하는 거예요. 임치. 그래서 을이 창고를 가지고 있고 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을의 창고에 보관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다 갖다 보관시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보관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1년. 그런데 이게 보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임치계약이라 그랬죠? 임치계약이 유상인 경우도 있지만 임치계약이 무상인 경우도 있어요. 무상 먼저 할게요. 무상 임치계약일 때 맡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짜로 여기에 보관만 시키겠대요. 그러면 을은 의무만 부담했지 이익이 생기는 건 없죠. 얘는 이익만 있죠. 무상임치의 경우에 기한이익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임치인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상이었답니다. 유상. 유상인 경우 같으면 1년 동안 갑은 을에게 보관료 줘야 되죠. 계속해서 을은 갑의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한이익은 당사자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기한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임치 말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계약으로 한번 볼게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슨 계약이요? 소비대차 계약이다.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사용하라고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거는 이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자 없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자 없는 경우, 이자. 그럼 무이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무이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빌려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빌린 사람이죠.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 대주라고 하고 빌린 사람을 소비 차주라고 합니다.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 이자가 없는 경우에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차주가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요.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1년 동안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겠지만 빌린 사람은 1년 동안 사용 수익해서 나머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자가 있다. 이자가 있을 때는 소비 대주도 기한이익이 있고 소비 차주도 기한이익이 있죠. 이런 걸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번엔 금전을 빌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빌린다고 한번 볼게요. 물건을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토지를 을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대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차가 무상이랍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를 우리는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차계. 노란 글씨를 썼으니까 꾸준히 노란 글씨를 써야 되겠죠. 대차계약인데 무상으로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사용대차에 이 사람을 빌려준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하고 빌린 사람을 사용 차주라고 합니다. 이때는 기한이익이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사용 차주에게만 기한이익이 있죠. 이게 유상으로 바뀌면 이걸 뭐라고 불러? 유상. 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상인 경우에.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사람 이름은 뭐죠? 임대인이지 임대주가 아니고 예, 요거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기한이익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기한이 갖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유상의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기한이익이 있어요. 무상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임치인이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임치인이 채권자죠. 임치인이 채권자예요. 왜냐하면 끝나면 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계약에서 을이 갑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을이 갑한테 뭘 받죠? 없죠? 그러면 거래가 끝나고 나면 물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물건 받을 거는 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채권자야, 채무자야? 받을 거 있는 사람 채권자죠. 여기서는요, 누가 채권자예요? 소비대주가 채권자죠? 그럼 소비차주는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그리고 여기는 채무자만이 기한 이익을 갖는다. 이렇게도 또 따져요. 자, 여기서는 누가 채권자죠? 사용대차에서는? 사용대주가. 사용대주가 채권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채무자만이 기한 이익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하는 과정에 기한 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네끼리 헷갈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헷갈릴 때는 채권자 보호해야 돼, 채무자 보호해야 돼요? 채무자 보호해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가진 놈을 보호한다 그래. 휴머니즘 없게. 아니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아 우린 가진 사람 보호해야 돼요. 그럼 그게 휴머니즘이 좀 있어 보여. 그게 무슨 정의로워 보여요? 실제로는 법이 실제로는 없는 사람 보호하지 않아요. 다 가진 사람 편이에요. 모든 효력이 다. 근데 말은 뭐라고 해야 돼? 없는 사람 보호한다고 해야지. 그래야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휴머니즘 있어 보이죠? 그래서 기한 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그럼 모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야. 본다가 아니라. 아시겠죠? 추정과 본다의 차이는 본다는 뭔가 근거가 눈에 확인이 돼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그럼 뭔가 확실한 게 눈에 보이고 확인이 되죠? 그럼 그걸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정한다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측해서 정해주는 걸 뭐라 그래? 추정한다. 본다와 추정한다 구분하시죠? 여러 군데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럼 본다야 무조건. 간주한다. 근데 보이는 게 없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죠? 그건 추정한다요. 이걸 또 어떤 분이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찾아서 올리니까 300개요. 근데 나한테 이걸 어떻게 외워요? 내가 외우라고 안 그랬어요. 추정한다고 본다는 100% 맞아요.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럼 그건 다 뭐예요? 추정한다. 추측해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판결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다. 그럼 그건 다 뭘로 하고요? 본다 또는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 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럼 보이는 게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때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정도 여기서 그럼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야 돼?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해야 돼? 그래요. 왜? 휴머니즘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채무자를 위한 것을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는 이익은 내가 자유롭게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갑이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고 여기는 을이 포기할 수 있고 여기도 을이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을이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중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돈 갚아버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이자 받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갚아버리겠대요. 그럼 갑에게 손해가 생기죠. 그때는 기한 이익을 포기하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엮어 나갑니다.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기한 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한 이익 포기로 상대방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이익 포기한다고. 근데 이게 없다로 잘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아시겠죠? 기한 이익 포기로 상대방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는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야. 상대방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도 기한 이익은 포기하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이익 포기한다. 아니 우리 은행에서 빌린 돈 중도에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남은 기간 동안 이자 못 받잖아요. 그럼 기한 이익 포기 못해요? 못 갚아? 아니잖아. 수수료 조금 중도 상환 수수료 조금 내는 거죠. 그게 뭐야? 상대방이 손해 배상하고 기한 이익 포기하는 거야. 여기 임대차 2년 했는데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 가겠대. 그럼 임대인이 뭐래요? 기한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6개월분에 차임 주면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 돈 내줘야 된다고. 6개월분에 차임 줄 테니까 빼달라 그럼 내줘야 된다고. 자기 기한이 포기하고 자기가 이사 갈 수 있어. 근데 임대인이 뭐래?
누가 돈 놔두고 돈 쌓아놓고 임대해 먹고 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떼 쓰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6개월분 차임 드릴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임대인이 뭐래? 그럼 네가 새로운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기한이익 포기하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겨도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뭐 해주면 된다고요? 손해배상해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기한이익 상실사유. 기한이익 상실사유.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줘요.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을에게 이러한 자기의 부동산을 가지고 얘한테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쓰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 빌려 쓰기로 했어요. 이자는 연 3%씩 이자 매월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고 돈을 7월 1일 날 빌려주고 얘가 7월 3일까지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얘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봐요. 갑한테 2억 원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야, 빌려준 돈 내놔라. 그럴 수도 있죠. 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하면 돈 못 받는 수도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막내 동생이야. 그럼 뭐라 그래? 야, 이씨, 빨리 안 갖고 와. 좀 더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어요. 이거는. 남남인데 이걸 봐주냐고. 남남인 경우에 안 봐주지만 동생 같으면 봐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어? 야, 즉시 변제해 라고 해서 즉시 변제 청구를 하면 기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상실이 되는 거야. 하지만 동생이라고 또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표시하면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 일종의 형성권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형성권이라는 게 일방적 의사 표시하게 되면 법률 효과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담보는 제공했어요. 담보는 제공했는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는 거야. 한 군데씩 뛰어다가 팔아먹고 있어요. 한 군데씩 뛰어다가 팔아먹으면 지금은 담보 가치가 2억 원 이상 되겠지만 어느 날 한순간 담보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경매에서 2억 원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괘씸한, 그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즉시 변제해라. 라고 해서 즉시 변제 청구하면 기한이익 상실하겠죠? 근데 얘가 또 막내 동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아유,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참아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가만 보니까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바로 법률 효과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아주면 또 아무 일도 안 생기네요. 일종의 형성권 같이 생겼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어떻게 했대요? 파산했대는 거야. 얘가 파산했대요. 파산했으면 파산관제인이 얘 재산을 모두 다 회수해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들 다 불러. 불러갖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이렇게 나눠줘요. 이게 파산 절차예요. 그럼 얘는 가갖고 파산재단에 가서 배당 요구해야 되죠. 나 받을 돈 얼마입니다 라고 배당 요구해야 되잖아요. 기한은 아직 남았는데 얘가 파산했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 나눠서 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담보가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 담보 받아놨잖아. 담보. 그럼 이거 담보권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돈 먼저 받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또 얘 마음 약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하겠다.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담보권 실행해서 지돈 받아갈 수도 있지만 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특약했냐면 아까처럼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자를 두 달 연체했네. 그러면 남남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게, 쭈아씩 봐라. 그러면서 바로 어떡합니까? 즉시 면제 청구해버리는 거죠. 그럼 기한이 더 이상 남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것도 막내 동생이네.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좀 넌 도대체 또 왜 이러고 사냐? 그러고 목을 조르고 와야 되겠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다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형성권 같이 생겼죠? 요즘에 기침하면 끌려가죠? 큰일 나는데. 기침해서 큰일 났네요. 지금 이걸 마셔갖고 목이 간지러워요. 우한 폐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약은 이게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냐 아니면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냐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보니까 기한익 상실 사유가 생겨도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면 변제 효력이 생기지만 아무 조치 취하지 않으면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았죠. 거의 형성권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약은 정지 조건부로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사유로 정한 것 같은데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이건 뭘로 취급해야 돼?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해야 돼? 봐야 돼? 추정해야 되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것도 모르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는 형성권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함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한과 관련된 거 다 했어요.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좀 뭐 쓸모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넘겨보십니다. 자, 기한의 종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머릿속으로. 이게 줄치는 거 아니야.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이죠? 종기가 도래하면요. 법률효과 소멸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죠. 그 다음에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3월 1일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확정기한이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죽겠다라고 하면 이건 불확정기한이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밑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한번 볼게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앞에서 우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도 거기는 기한도 붙일 수 없다잖아요. 혼인하면서 3년만 삽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뭐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관념상 허용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 가슴도 뛰고 좋지. 그런데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별로예요? 하긴 그래. 또 3년 만에 한 번씩 새로 길들이려면 그거 골치 아파요. 그렇긴 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한부 법률행위. 야, 4번에 보시니까. 자, 4번에.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이요. 기한 도래 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기대권, 희망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은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에 관한 148조와 조건부 권리 처분에 관한 149조를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한다. 그래서 처분 상속 보전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154조에 나와 있다 그랬죠? 154조에 여기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기한 도래의 효력입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거기 두 번째 줄 밑에 기한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고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또 두 번째 줄에 밑에 찾았어요? 그 판례 밑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기한 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고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기한 도래의 효력은 한마디로 절대적 비소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비소급이다. 이해 되셨습니까? 209페이지 상단부 하고 있어요. 209페이지 상단부 판례 거기 법조문 밑에 법조문 밑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기한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으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뭐라 그런다? 절대적 비소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이 이게요.
기한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추정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추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위에다가 본다 X 써놓는 거예요. 본다 나오면 틀렸다죠. 본다 X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 가능한데 어떻게 한다고 손해배상하고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에 밑줄 쳐놓고 포기하되 손해배상한다라고 써놓으면 돼요. 상대방이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포기하되 손해배상한다. 자, 기한이익을 갖는 자라고 하는데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밑에 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여기 볼까요? 여기 채권자에게 기한이익 있죠? 채권자에게만 기한이익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채무자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요거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쌍방은 전부 유상이면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양자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기한이익 포기예요. 기한이익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요. 기한이익이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붙여진 경우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미 법조문에서 우린 정리해놓고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대 기한이익 상실 사유 여기 보면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이거예요. 먼저 자 이것도 순서대로 볼게요. 우리 책에는 담보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부터 나왔는데 이거요.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제공하지 않았다. 담보는 제공했는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했다. 특약 순서대로. 그래서 상실 사유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다. 이게 저감시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인적담보, 물적담보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채무자가 파산했다든지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정 사유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특약이 있었다.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라 밑에다가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 이렇게 해놓을게요. 기한익 상실 사유에 가나 다 라 있잖아. 라 밑에다 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말이 안 나오고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 똑같은 말이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다. 가나다 라 대신 아시겠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나와요. 그리고 밑에 맨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보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이렇게 돼 판례 보이십니까? 맨 밑에 판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있죠? 그거 줄치시고 특약은 거기까지만 줄치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뒷부분 보세요. 거기 명백히 보이십니까?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의 특약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정지조건부를 명백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해줘야 된다. 왜? 지금까지 형태 보니까 다 뭐같이 생겼더라? 형성권 같이 생겼더라.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 총칙은 마무리 짓고요. 세 장 넘기면 21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제 물권법이 나오죠. 예, 물권법 요거는 쉬었다가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